자, 33번의 빈칸. 34번의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니네가 느껴야 될건 뭐냐면,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수능 문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능 문장이라는 것은 앞뒤의 문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해결 포인트의 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문장은요, 좀 생각할 문제지만 굉장히 많은 해결 포인트를 줘요.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자, 벌금하고 뭡니까? 자, 요금하고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지. 벌금하고 요금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물음표가 나왔으면 실제적으로 벌금은 도덕적인 비난을 뜻하고요. 자, 요금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부과해야 될 가격이라는 문장이지. 그러면 실상적으로 이 문장이 물음표가 나와 있으면 뒤에 문장이 주제 문장이다, 얘들아. 그렇지.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블랭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지? 그리고 나서 봐. 예시가 나와 있는 문장이야. 쓰레기를 어디? 그랜드 캐니언에 버린다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블랭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장이 나왔어. 그럼 그랜드 캐니언에 버렸을 때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지. 그러면 내용은 뭡니까? 요금과 자 어떻게? 벌금에 대한 차이라는 거지. 알겠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전체적인 글의 틀은 이럴 거야. 자, 벌금하고 요금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벌금은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요금은 그냥 단지 프라이스만을 말하더라. 그래서 한번 가정해봐라. 자, 벌금이 100달러야. 그리고 근데 부자가 이렇게 결정했어. 뭘?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서 그 공원에다가 깡통을 싹 버리고 나오는 거지. 버리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랜드 캐니언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럼 이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이걸 버렸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한 거지, 이게. 나는 그냥 돈 내면 되지, 뭐. 나는 편안하기 때문에. 이거 도덕적인 가치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야? 도덕적인 반성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벌금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요금으로 간주한 거야. 그럼 버리고 와도 돼. 나는 왜? 돈이 많으니까. 알겠지? 도덕적인 가치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라는 문장이었지. 됐어? 그러면서 밑에도 또 답이 나와 있는 문장이야. 여기서 잡아가지 못하면 밑에도 있어요. 알겠어? 자, 문장을 풀어가면서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벌금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moral disapproval 하고 fee라는 것은 단지 price라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When you charge a fine for littering, 우리가 뭐야? 쓰레기를 버려서 어떻게 charge를 했을 때, 자, charge a fine, 벌금을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Littering is wrong. 그래. 쓰레기 버리는 건 나쁜 거야.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tossing a beer can, 여기 조동사 can이 아니야? 명사형 can이야? Beer can into Grand Canyon. 자, 그랜드 캐니언에 이렇게 우리가 맥주병을 던져버리는 것은 not a charge of cleanup cost. 청소 비용만을 어떻게 부과하는 건 아니다. Not only charge. 단지 charge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문장이죠. 그것이 뭐야? Tossing a beer can이죠. Reflect a bad attitude. 그것은 어떻게? 나쁜 짓이다. 이거죠. 어떤 겁니까? 사회가 어떻게? Discourage. 사회가 원하지 않는 나쁜 태도라는 게 Discourage는 타동사밖에 없어. 알겠어요? 타동사밖에 없으니까 Discourage에 뭐가 없어? 목적 없죠.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야. 자, 예시가 나와 있어. 예시가 계속.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자, 여기 문장 잘해야 돼. 생각해봐라. 나중에 이거 구문도 해줄 건데 벌금이 100달러고요.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뭘? 자, 공원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는 것이 편리한 거라. 알겠지? 편리한 거라고 그냥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 사람은 뭐 했다는 거야? 자, 벌금을 우리가 거기다 하는 건 도덕적 비난을 받죠. 근데 이 사람은 편리한 거라고 생각해서 편리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뭐야? 도덕적인 거라고 생각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뭐야? 이 사람은 요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 여기다가 tossed his can into the Grand Canyon에다가 자, 던져 버렸다는 거죠. He paid up. 자, 나왔어. 그는 돈을 지불했지만 he think 그는 생각합니다. He done something wrong.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거야? fee라고 생각한 거지. 여기서 또 답을 찾아갈 수 있겠죠? 알겠지? 또 하나 답이 나와. By treating the Grand Canyon as a expensive trash can. 봐봐. 그랜드 캐니언을 뭐로써? 어떻게? 10만 원짜리, 100달러짜리 쓰레기통이라고 취급함으로써
쓰레기통이라고 취급하니까 도덕적인 비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거예요. 또 에지가 나와 있지. 또 에지가 나와 있잖아. 답이 여기서 한번 나오지. 여기서 또 주지. 또 주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퍼즐 맞추기라는 거지. 그래서 he failed to appreciate it. appreciate는 뭡니까? 인식하다죠? 그는 failed to appreciate it properly. 그것을 자 잘못 생각했다 이거지. 알겠지? 잘못 생각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구문 보니까 이 문장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명령문이야. 명령문이고 여기 대시 생략도 있어요. 가정해봐라. 여기서 여기까지를 매정식 문장? 3형식 문장이야. 알겠지? 3형식 문장이고 벌금이 어떻게 100달러라고 가정해봐라. 그리고 자 부유한 하이커가 자 결정했다고 가정해봐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또 decide의 대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겠지? 자, 뭐야? 부유한 사람이 결정했어. 그것이 뭐다는 거야? 자, 편리함이다. 여기지. worse는 뭐야? 형용사인데 전치사처럼 쓴다겠죠? 그래서 뒤에가 convenience란 명사가 와서 보호를 이끈 거죠. 그것이 편리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뭐에 대해서? having to carry, have to carry, 날라야 된다는데, 자, of 때문에 동명사가 나왔지.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쓰는 거에서 not having to carry가 되는 거지. 알겠죠? 자, carry는 다시 타동사니까 그의 empty can이죠. out of the park. out of는 from의 전치사죠. 자, 공원으로부터 비어있는 can을 나르지 않는 편리성이다. 라고 그가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결정했다. 라고 생각해보고 벌금이 100달러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이 벌금을 뭐라고? fine을 fee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지? 자, 구문까지 했습니다.